반갑습니다. 저는 교회 음악학 중에서 음악 목회를 담당하는 이상일 교수입니다. 저는 짧은 이 시간 교회에서 음악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음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맺고 있는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삽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형제 자매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 시민권자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서 의도적으로 수도원 안에서만 생활하든지 아니면 감옥 독방에 갇혀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필수적으로 이세 가지 관계를 모두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각각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한마디로 이제 예배라고 할수 있죠.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역을 한마디로 양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육에는 교육과 친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역을 한마디로 선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교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 이상의 매우 큰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전도와 봉사가 포함됩니다. 이세 가지 분야에 속하지 않는 교회 사역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면 이세 가지 사역이 균형을 이루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사역이라고 할 때, 교회에서 음악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즉 섬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음악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양육과 선교에서도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음악은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생긴 음악입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이라는 합성어에서 더 중요한 단어는 음악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음악이 교회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음악이 교회를 이끌지 않고 교회가 음악을 이끌어가야지 비로소 교회 음악다운 교회 음악이 됩니다. 교회 음악은 교회의 음악, 교회를 위한 음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종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락이건 아름다움의 추구이건 음악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악은 교회의 사역을 위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음악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종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음악이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예배뿐만 아니라 양육과 선교에서도 유용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사역에서 음악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에서 음악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음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이 예배에서 음악이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해주거나 아니면 은혜 받을 준비를 하게 해주거나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예배에서 음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에서 음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과 우리 예배자 사이의 대화를 용이하게 하고 강화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우선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예배자 사이의 대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 6장 말씀을 찾아보세요. 여기 1절, 2절에 나와 있듯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당신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심으로써 시작됩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당신의 임재, 영광, 당신의 성품, 그리고 능력 등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3,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성품, 능력 이것을 보고 경외심을 갖고 찬양과 경배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6장 5절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응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당신의 뜻, 계획,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그 성경 봉독, 설교가 바로 이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몸, 마음, 그리고 재물,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없애주시고 9절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어서 예배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사명을 깨달아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계시부터 파송까지 이 모든 단계에 그래서 음악이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고 각 예배 순서, 각 단계를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함으로써 예배라는 하나의 드라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만남을 강화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에서 음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서 음악은 다른 무엇을 돕기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노래든 악기 연주든 이 연주 자체가 예배 행위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행위입니다. 예. 두 번째, 양육에서는 음악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예, 양육에는 교육과 친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교육에서 음악이 하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사로 한 노래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노래처럼 성경 말씀을 가사로 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노래가 찬송가에도 많이 있고 CCM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치부와 아동부 예배에서는 이런 교육용 노래를 많이 부를 겁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찬양은 최소한 설교만큼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감명 깊게 새겨준다. 그리고 20세기의 대표적인 조직신학자 칼바르트 아시죠? 칼바르트는 자기의 신학을 집대성한 교회 교의학에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사용한 어린이 찬송가집이 자기에게는 처음으로 신학적인 가르침을 준 교과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과 우리의 신학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즐겨 부르고 듣는 찬송을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학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음악은 우리의 신앙 성숙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듣는 가사는 신학을 형성해 줄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강화시켜주고 기독교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깊이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노래를 부르고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죠? 여러분이 특별히 은혜 받은 찬양이 있죠?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다 아시죠? 제가 조금 전에 유튜브 들어가 봤더니 조회수가 무려 1,254만 이더라고요. 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요게벳의 노래 공식 동영상을 봤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노래 아시죠? 아, 이 영상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초등학생인데요. 앞으로 제가 할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보고 실패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사처럼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시며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13살짜리가 이런 고백을 했네요. 어떤 애인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부르고 들으면서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이 친교에서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음악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환영과 축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환영하거나 축복할 때 박수만 치는 것하고 노래까지 불러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누구를 환영하거나 축복할 때 음악을 사용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순서에 사용하는 노래가 많은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런 축복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나이, 지역, 직업, 정치 성향, 또 계층. 이런 것들의 차이와 장벽을 허물어주고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고 서로 마음문을 열게 해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매개체입니다. 또한 음악은 서로를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낙심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우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보듬을 수가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서로 권면하는 것이죠. 함께 노래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느낄 수 있고 한 교회 교인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십 명이든 수십만 명이든 우리가 함께 노래할 때 하나됨, 이 일치감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연합의 정신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에서는 음악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예, 선교에는 복음 전도와 또 지역사회 봉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전도에서 음악이 하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담은 노래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30분짜리 복음 전도 설교보다 3분짜리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이 노래가 더욱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음악은 설교가 할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자주 감동시킨다. 음악은 지적인 장벽을 초월해서 메시지를 마음속에 와닿게 할 수도 있다. 음악은 전도를 위한 강력한 도구인 것이다. 음악을 통해서 장벽을 뛰어넘어 불신자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언어에는 장벽이 있지만 음악에는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해외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이 있을 텐데 해외 단기 선교팀이 갈때 대부분 찬양을 준비해 갑니다. 현지어로 번역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냥 한국어로 불러도 그들이 듣고
감동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설교 집회에 초청하면 현지 주민, 예,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 오지 않고, 어쩌면 공산권 국가 같은 경우는 정부 당국의 방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음악으로 접근하면, 음악회를 엽니다 하면 많은 이가 거부감 없이 올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음악을 듣고 거기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5분 설교를 통해서 예, 결신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음악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복음에 관한 관심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복음 전도자는 설교 전에 복음의 내용이 담긴 음악이나 간증음악을 사용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바뀌었습니다. 간증하고 노래를 한 후에 예,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설교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셀러스라는 분은 말합니다. 음악 없이 전도 집회를 한다는 것은 발 없이 달리려 하는 것이나 손 없이 권투를 하려는 것과 같다. 전도 집회할 때는 음악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봉사에서도 음악이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지역 주민과 이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교회 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지역주민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요. 지역주민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문화센터를 통해서 피아노를 가르친다거나 플루트, 바이올린 등을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동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3, 4년 전쯤에 파악해보니까 400교회 이상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나 음악 감상회를 여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을 또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음악이 하는 기능이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음악 분야에도 전문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이 있죠. 저는 설교는 목사에게, 음악은 음악 사역자에게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좋다고 다 설교할 수 있나요? 글을 잘 쓴다고 그 사람에게 설교 원고 대신 작성해 달라고 맡기나요? 예. 설교와 마찬가지로 음악 사역도 전문가의 실력이 필요한 전문 영역입니다. 음악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함을 알고 각 교회는 전문 사역자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예배이고 예배에서 음악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음악 사역의 활성화와 또 효율성과 발전을 위해서 풀타임이든 아니면 파트타임이든 전문 사역자를 둬야 됩니다. 전문 음악 사역자를 두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사례비를 드려야 됩니다. 음악 전문 사역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신대원생 여러분, 모든 목회자가 음악적인 기본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노래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목소리가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듣기 불편하지 않은 목소리로 노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부를 때도 올바른 음정과 박자로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 예, 템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혼자 하면 점점 빨라진다거나 느려지는 없이 제 박자 맞춰서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래를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수영을 못하는 물고기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여러분, 신대원생 여러분, 노래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젊은이가 음악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신대원생이 음악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그를 설교자로 세우지 말아야 한다, 목사 안수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노래를 못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사역하기가 참 힘듭니다. 실제로 어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는 부교역자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두 번 틀리게 불러서 쫓겨나기도 했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전도사, 모든 신대원생이 노래 잘하고 찬양인도 잘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맡깁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찬양인도를 전담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교인 수가 2,000명이 넘는데 모든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까지 목사나 전도사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대원 다닐 때 발성법이나 찬양 인도법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예배에서는 인도자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발성 훈련 필요합니다. 마이크를 타고 방송에서 들리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기 괜찮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나 건반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신대원에 그 찬송 인도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악, 지휘, 건반도 배울 수 있습니다. 과목으로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 3년 동안 6학기 내내 성악 레슨을 받았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 찬송가 정하는 것도 대부분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담당할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아는 곡이 한정되어 있다면 몇몇 곡만 반복해서 부르게 됩니다. 목회자는 찬송가와 CCM 레파토리를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부분 20, 30대일 텐데 오히려 찬송가를 잘 모르시죠? 찬송가가 새노래죠. 찬송가 많이 배우세요. 신대원 다니실 때. 그래야지 순서에 적합한 곡을 키울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악기나 음향 장비 구입, 음악 사역자 선발 등에도 목회자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음향에도 일가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클래식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지 음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와 같은 음악적인 기본 소양과 함께 예배와 교회 음악에 대해서 성경의 바탕을 둔 소신 있는 신학을 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 음악 신학을 신대원 다니는 동안에 잘 정립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음악에 있어서도 서로 극과 극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한 교회 안에, 한 부서 안에도 있습니다. 찬양대가 왜 필요해요? 전통 예배는 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아요. 특히 젊은 세대하고는 안 맞습니다. 청년들하고 안 맞아요. 우리도 주일 낮 예배, 열린 예배로 바꿔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만 불러야죠. CCM은 세속적이라서 예배에 부적합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처럼 예배와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이견이 있을 때, 목회자가 성경과 역사에 근거한 신학을 갖고 결정하고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대원의 교회 음악개론, 예배와 음악, 찬송가학 과목이 있습니다. 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인데 이러한 과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신대원 재학 기간 3년, 짧은 시간입니다. 이 기간 교회 음악에 대해서도 많이 경험하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학하셔서 강의실에서 직접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